대단한 분이죠. 그분하고 정지용 씨가 아주 많이 고생을 했고, 아주 어떻게든지 이걸 해결하려고 많이 썼지요. 그 정명환 장군이 그 땅굴 그 발굴을 시도하다가 좌천됐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아닙니다. 같은데? 그걸 발견해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훈장까지 받은 분인데,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퇴역해가지고, 군대에서 이제 제대해가지고서 계속해서 남굴사 회장을 하면서 남친 땅굴 문제를 해결하고, 무던히 애를 쓰고, 그러다 이제, 한 2년 전인가 세상을 떠났는데, 아, 그래요? 아, 그럼 정명환 장군, 아, 그분 말고 다른 분이구나. 제가 알고 있는 전차 부대장으로서 그 땅굴을 아니, 전차부대장이 아니고 육사단이야. 그 정명환 육사단이고, 장군은 그러니까 육사단장. 전차부대장이라는 건, 다른 분이죠? 이제, 다른 분으로 이제 주은식 씨하고 지금 한국 전략문제 용서 소장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 양반이 저 전방에서, 전차부대. 기갑연대장, 저기 연대, 장을 했어요. 저 전차부대, 네, 전차부대 그러니까요. 연장을 했는데, 그 양반이 있는 거기에 땅굴이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파서 없애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다 좌천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못 벗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서는 그 양반이, 뭐야, 지금 용서를 지금 아주 유수한 용서입니다. 한국 전략 문제 용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분이 땅굴 잘하죠. 자기가 직접 체험한 사람이고, 또 그러니까요. 이 다우징 기법도 아주 능숙해가지고 어지간한 땅굴은 다 찾아요, 그분이. 아, 그분도요? 그분인데, 그래서 이제 정명환 장군 그렇게 해서 제가 3대 애고, 그다음에 제4대 제후임은 김한식 목사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하셔 아주 애 많이 썼고 그랬죠.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자, 그래서 아까 좀 그러면은 그 아까 초반에 네. 그좀 얘기하다가 조금 밀어놨던 정지용 씨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정지용 씨. 정지용 씨가 뭐 독살을 당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있던데, 그 어떤 자세한 내막이 어떤 거예요? 정지용 씨하고 제가 이제 자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것이 돈이 조금만 있으면은 그 화성에 땅굴이 들어왔는데, 자기는 이게 저기 저 뭐야 다우징 탐사하니까 틀림없는데 지활이라는 곳에 땅굴이 들어왔는데, 이거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있으면 할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2천만 원만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2천만 원 정도라면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럼 그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2천만 원 내가지고 화성에 촌촌랜드가 있어요. 화성에 촌촌이라는 곳을 이제 탐사했더니 틀림없는 땅굴이 들어왔어요. 한 개라니까 두 개, 세개 라인이 들어왔더라고. 근데 여기를 갖다 지목하는 것은 뭔가 하면, 거기서 얼마 떨어진 데 지활이라고 있어요. 송산면 지활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땅굴 소리가 나가지고 땅굴지 탐사를 했던 틀림없는 땅굴이에요. 그래서 한 이제 시추에서 파이프를 갖다가 좀 이렇게 해서 녹음 장치를 하고 보니까 땅굴 녹음이 된 거예요. 경찰이 나는 소리, 뭐 벼락 소리가 나면서 사람 목소리까지 나는 것이 포착이 돼가지고, 이건 틀림없다. 그러면 공사하기 좋은 데가 어디냐 쭉 찾아보니까 거기서 얼마 떨어진 데한 20년,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천천히 있는데 땅굴이 좀 들어와 있거든요. 아, 여기가 공사하기도 좋고 여기가 또 틀림없이 이렇게 땅굴이 들어온 거니까 여기 한번 해보자 해서 그걸 이제 파기 시작했어요. 파기 시작할 때 그 그때만의 천천히가 그 부대가 있는 거기 부대 지금 앞에요. 말씀하시는 거죠? 공병대대 있는 바로 네네네 있어요. 앞이에요. 거기가 지역이 공터가 좀 넓더라고요. 넓어요. 거기에 바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장비를 갖다 대놓고 파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 처음 시작하는 일이고 경험도 부족하고 또 정지용 씨도 많이 해봤지만은 그렇게 많은 경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했어요. 40m를 파야 되는데
20m를 파세요. 20m면 되는 거냐? 20m 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그때 기술자가 이번에 이거 큰 거 이거 광장인데 이걸 여기저기 좀 이렇게 광장이니까 여기는 야트막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계속해서 공사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를 광장으로 파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20m 봐도 안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틀림없는 땅굴인데 말이죠. 여러 가지 그 땅굴 테이프를, 녹음 테이프를 많이 읽어, 저기, 입술했지요. 그런데 결국은 뻥 뚫린 땅굴을 발견을 못했어요. 거기에 틀림없는 데요. 예, 그래서. 깊이 측정이 잘못됐나요? 예? 깊이. 깊이 깊이를, 측정. 깊이를 자고하기 쉬워요. 잘. 그렇죠. 그래서 깊이를 잘 우리가 알아가지고서 20m면 될 줄 알았는데 20m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40m라고요. 그래서 돈은 많이 없었어요. 2천만 원이 뭡니까?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봤어요. 이거 땅굴이 발견됐다니까 전국에서 뽀순해 가지고 와서 많이 와서 봤. 상당히 혼자 갈 그때에 그 정지용 씨가 주동적으로 그 일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독침을 맞은 거예요. 독침을 맞고 우리 기술자가 그 사람은 몸에 이 가슴 쪽에 맞고 이 최미로이라는 그 기술자는 이 다리에 맞았어요. 그래서 이 정지용 씨는 입원해가지고 사흘 만인가 나흘 만에 결국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염원할 때 제가 봤는데 이 잔등에 말이죠. 보라색 반쯤이 한 20억 이렇게 쫙 퍼져 있더라고요. 아, 독이네요? 독이, 독침이에요. 네. 그리고, 이, 최미로인 사람, 그러다가 세상 떠났어요. 그 병원에서. 수원중앙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이 최미로인 씨는 다리에 이제 맞았는데, 이 양반은 두 달 동안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좀 나서 통원치료, 집에서 통원치료 1년 해서 깨끗이 났어요. 이 정지영 씨는 이제, 종통으로 독침을 맞아가지고서 며칠 만에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주 대단한 애국자예요. 나 그와 같은 사람은 처음 봐요. 아, 땅굴에 대한 집념이 어떻게 강한지 자기 집 다 팔고 승용차까지 다 팔아서 이제 그 땅굴 참사하는 데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인하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정의 파탄을 무릅쓰고 그 양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지용씨만 생각하면 제가 눈물이 자동적으로 나올 정도인데 아주 대단한 애국자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순수한 사람입니다. 아, 그런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났고 아까도 말씀드린 정지용, 정명환 장군이 그렇게 또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동분소주 하면서 이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났는데 저 대단한 분들이죠. 지금도 참 그 두 분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슬프고 말이요 눈물이 납니다. 당시에 그 중앙정보부에서 네. 근무를 이제 하실 무렵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때 제가 거기 그만두고 나오고 한 10년 됐습니다. 아, 정지용 씨를 예, 만난 예, 제가 거기 중정을 나온 다음에 예, 예, 10년쯤에 예, 10년 후에 아. 제가 거기 있었으면은 좀 더 힘을 쓰고 좀 좀 더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글쎄요, 제가 거기 있을 땐 전혀 땅굴에 대한 이야기는 못 들었고 못 들었고 이제 거기 그만두고 나서 10년 제가 저 아시아 태평양문제연구소 상임이사를 있으면서 부소장격으로 있으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땅굴에 관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죠. 제가 중앙정부에 있을 때라고 하면 좀 더 마음 힘을 쓸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는 못 들어서 땅굴에 대한 건 못 들었어요. 나오신 이유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근무했던 전력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런 땅굴에 대한 정보를 그 중정에 좀 예. 알리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때까지 몰라서 거기 그만두고 10년 후에
정지용 씨를 만나게 돼가지고 비로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딴, 그때 딴 글에서는 못 들었어요. 다만 이건 있어요. 제가 중앙정보학교 교무과장을 할 때인데 전화가 한번 어디서 왔어요. 받아보니까 아 전방에서 뭐 저기 무슨 소리가 나고 땅굴 소리 같은데 그런 소리가 얼핏 들려요. 그래서 저들은 그 무슨 소리인가 뭐 지나가는 사람이 뭐 하는 전화가 해가지고 그걸 제가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끊은 적이 있어요. 그것이 땅굴인데 그때 제가 땅굴에 대해서 좀 뭐 생각한 바가 있었을 것 같으면은 아 이거 무슨 아, 정말 땅굴 남침 땅굴인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거를 알아보려고 애를 썼을 텐데 그 사람한테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그저 헛소리인 줄 알고서 끊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도 아무런 지식 없다가 땅굴에 한 이야기를 들으면 헛소리겠지 헛소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남굴사에서 남굴사를 맡아서 또 예. 이렇게 활동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그때 얼마나 계셨어요? 5년이요. 만 5년. 5년? 예. 아, 그러면 5년 동안 계시면서 그 전국적으로 수많은 제보들이 있었을 텐데요. 수많은 제보는 저 있었죠. 그 예, 화성에서 촌촌위에서 땅굴 작업할 때에 예, 그 소리를 어떻게 알았는지 남굴사에 우리가 통장 하나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 10,000원, 20,000원, 100,000원, 어떤 분은 또 100,000원 이렇게 많은 수십 명이 그냥 이렇게 돈도 보내주고 전화도 걸고 하는 일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또 와서 구경을 해왔어요. 예. 그때 이제 정지용 씨가 그 콜레라 틈에 독침을 맞은 거죠. 근데 그것이 멍 뚫린 그 땅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헛고생했다 이렇게들 아마 생각할지 모르지만 틀리면은 땅굴 현장에 오긴 했는데 뻥 뚫린 거는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시행착오를 해가지고 좀 더 20m를 더 파서야 나왔다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범인은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죠. 그럼 누구한지도 모르고 그 이제 북한에서 북한 간첩이 됐겠지요. 뭐 북한 간첩이 수수로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죠. 지금 제 추측은 휴전 후 아마 지금까지 아마 굉장한 간첩들이 와서 지금 활동할 거예요. 97년도에 김영삼 정부 때 광장유엽 씨가 넘어와서 말하는 게 간첩이 5만이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당시 5만은, 그때만 해도 벌써 몇십 년 전이잖아요. 예, 예. 5만은 그 간첩이 아니고 북에서 방해한 간첩이 아니고 간첩이 오면은 새끼를 치니까 다들 포섭을 하니까 이제 그 숫자가 순뻘개이 간첩 같은 놈들이 한 5만이라고 하겠죠. 지금은 뭐 아주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이제 추측을 하는데요. 예. 자 그러면은 다시 그 지금 체류 하신 지가 지금 몇 개월 되시는 거예요? 네. 여기 국내에 지금 이번에 들어오셔가지고 몇 개월째 계시는 이번에, 거예요? 이번에는 두 달이고 여전에 네. 와서 두 달 있었고 네. 한 달 여기 뭐인가 하면 저는 이제 영주권을 갖고 있는데 영주권자는 이제 미국에서 마음대로 거주할 수 있는데 만일 한국에 오면은 6개월 있으면은 일단 미국에 가야 돼요. 그 기한이 6개월이요. 미국에 갔다가 또 다시 오면 6개월 체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년, 저 두 달 전에 와서 한, 두 달 전에 두 달 있고, 작년에는 8개월 와서 있었어요. 작년 8개월 와 있으면서 전국적으로, 15년 만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탐사해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확인을 한 거죠. 네. 그 일전에 오셨을 때 네. 저도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그 일산 네. 네, 일산 땅굴 현장에서 뵀었죠. 예, 예. 작년 10월 15일에 일산에서 땅굴이 발견된 거예요. 네네. 거기에 대한 일산의 뭐, 그 상황을 좀 한번 설명해 예, 예, 주시죠. 예. 일산의 그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말입니다. 네. 뻥 뚫린 땅굴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알게 돼가지고 가서 보니까
뻥 뚫린 공항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가지고 이게 탐사를 했더니 틀면은 땅굴이에요. 아, 그 사진을 갖다가 그때 찍은 사진은 여기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방부는 그 땅굴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건 틀면 땅굴입니다. 이거예요. 예, 이거. 예, 그리고요. 이겁니다. 이거 입구죠, 그게, 땅굴에. 네? 예. 아, 그 똑바로. 예. 이쪽으로. 똑바로. 아, 똑바로. 이렇게. 더, 네. 네. 그게 지금 이거 틀리면 땅굴이에요. 아, 일산에 고양군 네. 일산에서 땅굴이 발견된 거예요. 아, 그 아파트 현장에? 예, 바로 땅 아파트 건설 현장, 건설 현장에서 뽕 뚫린 게 나타난 거예요. 아마 공사하다가 포크레인이 잘못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뽕 뚫린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확인해 보니까 틀리면은 남편 땅굴이고 거기서 한 직선거리는 100m 되는 옆에 야산에 또 있다면서요? 야산에 거의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서 거기에다가 시출해가지고 녹음 장치 했더니 녹음이 된 거예요. 그 녹음을 우리가 수시에 갖고 있죠. 땅굴이에요, 거의. 틀림없는 땅굴이. 여기 거기 이제 고향군 거기서 한 얼마나 한 4~5km 떨어진데 기독교 공원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땅굴이에요. 땅굴이 있어요. 우리가 아, 저기 기독교 공원 묘지에 땅굴이 있다고요. 네. 그걸 묘지 우리가 쪽으로도 땅굴을 많이 굴착을 해놓죠. 그러니까 뭐 많이 탐사를 했더니 예. 그 거기서부터 이렇게 온 라인이라요. 같은 라인이에요. 국방부는 이거 땅굴이 아니다. 무슨 뭐 어떤 소리를 하고 있는데 틀리면 땅굴이에요. 국방부에서는 그 되게 탄광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모양이죠? 네? 탄광. 탄광이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아, 이거 탄광에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예. 그렇다. 그런 식이에요. 땅굴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별별 소리 못 듣겠습니까? 인정을 안 하지요. 이거 탄광에 이런 땅굴이 이런 건가 아니에요. 땅. 그렇죠. 그렇게 이거 보세요. 이거. 땅굴. 그래서 틀림없는 땅굴입니다. 아, 그래서 뭐 북한이 이 굴착을 해놓고 그 시대가 많이 흐름에 따라서 예. 또 남한의 지형도 상황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 포기하는 땅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지요. 땅굴이 뭐. 북한이 써먹지 않기로 예. 작정한 땅굴. 그런 땅굴도 관리가 안 되는 땅굴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땅굴도 있겠죠. 네. 그런데 저도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많은 땅굴을 팔 필요가 없는데 그것도 파기 어려운 땅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두세 개 정도만 이렇게 봐도 특전부대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별 큰 지장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은 땅굴을 갖다가 북한이 전력이 없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땅굴을 팔려면 굉장한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전력이 없는 북한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땅굴을 파느냐. 하나 파는데도 굉장한 돈과 많은 그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땅굴 파다가 죽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땅굴을 파느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땅굴을 하나 파는데 하나만 하는 것보다 두세 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공기 소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땅굴을 많이 이렇게 파면은 특전부대가 단시간 내에 행동하기가 좋다. 물론 한 일주일 내지 10일 전에 와서 거리가 머니까 말이죠. 전부 다 전국에 배치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적어도 한 10일 전에는 땅굴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네들이
자기가 맡은 지역을 갖다 전부 다 이렇게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배치돼 가지고 자기 담당 지역에 대해서 이제 일시에 전국에 일시에 돌출해 가지고 이제 점령할 거니까 이렇게 밀접하게 많이 파면은 땅굴과 땅굴 사이가 아주 좁고 그러니까 일시에 단시간 내에 전국을 갖다가 점령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미군이 있는 상황 하에서도 이렇게 많은 땅굴이 있을 경우에는 단시간 내에 점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한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땅굴 파는데 도움이 되는 점도 하고 이제 짧은 시간 내에 한국을 갖다 점령하는 데는 많은 땅굴을 파는 것이 유리하다 해서 그래들이 많은 땅굴을 파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좀 마지막으로 마무리 좀 질문을 좀 드려도 되려는 건데요. 예, 예. 또 혹시 이렇게 채 질문되지 않은 것 중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것은 지금 그동안 민간 탐사대원들이 땅굴을 그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단체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활동을 제대로 뭐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분들의 그 알리는 노력 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어떤 비판적인 사람들의 그 글들도 있고 한데 지금 땅굴이 있는 것은 이제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간 탐사대들이 그렇게 밝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 관점과 시각으로 네. 이렇게 봐줘야 될 필요성이 응원하고 격려해줘야 될 필요성이 예, 있다고 예.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좋은 일입니다. 남침 땅굴을 탐사하기 위한 민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수십 명, 아마 수백 명 됐겠죠. 특히 수십 명 자기 재산을 털어서 시추하고 파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 않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이 민간 탐사자들입니다. 이것을 군에서는 뭐라고 하냐니 보상금이 탐나서 그런다. 예, 종신병자다.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 민간 탐사자들을 평화하는데 천만의 말씀. 아주 애국자고 또 애국자고 아주 애만했던 사람들이 민간 탐사자들이. 그 사람들은 이 땅굴이 머리에서 한시도 떠난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그런 것처럼 하루도 잊은 적이 없고 어떻게든지 빨리 남진 땅굴을 탐사해서 이 나라를 구해야겠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한 애타는 심정으로 그네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현재 민간 탐사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나라에 참 애국자들이 많이 있다. 이거 그제 누가 알아주지 않고 그런 베레발 헛소리를 들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찾아서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하는 일심으로 그렇게 또 어떤 면에선 자기의 목숨을 목숨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연히 이러한 활동을 하는 거 볼 때에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이 제일 미울 거예요. 땅굴 탐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미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70년이 넘게 애써서 많은 돈과 노력과 많은 생명들을 희생하면서 땅굴을 봤는데 어떻게든지 조가통일하고자 이렇게 봤는데 그걸 얘들이 그냥 어떻게든지 한사코 그것을 드러내려고 애쓰고 그렇게 또 정부에서 뭐 베라벨 소리 다 하고 어떤 면에선 학대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남진 땅굴을 찾으려고 애쓰는 걸 보면은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땅굴 문제는 그러니까 머지않은 장래에 잘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일반 국민들이 이 남침 땅굴을 오늘 제가 말한 걸 듣고 저 사람들은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나이도 많다며요. 그런데 이 남침 땅굴이 그게 들어왔다고 자기 눈으로 본 것처럼 이렇게 일일이 전부 다 말하고 단언적으로 하는데 정말 사실일까? 저 사람 저거 미친 사람 아니야? 저거 이제 나이가 들면 치매 걸린다고 하는데 또 치매 걸린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정신은 멀쩡합니다. 아주 멀쩡해요. 아주 두뇌가 명석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그 민간 탐사들의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나라를 구해보고자 이렇게 애쓰고 있는 사람이죠. 이 남침 땅굴 문제를 해결 못하면은 우리나라에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할 말로 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캄보디아나 저 뭐야 베트남에서 말이요. 자기네가 공산 통일을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수백만 명을 학살했어요. 죽였다 이겁니다. 과거 군인 한 사람, 경찰 한 사람, 공무원 한 사람, 뭐 지식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별의별 사람, 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 무슨 종교든 그러한 그 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공산당의 적이라고 보거든요, 얘네들이. 이 자유에 물들은 사람들은 도저히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현재 그 저 용공 분자들 있잖아요. 공산당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 우리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젊은이들이 많이 있지요. 말하자면 베트공과 같은 사람. 그 사람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 그 만을 공산이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선 얘들 살해 다 그 죽은 목숨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실제 베트남에서 어떻게 했냐 하는 걸 좀 알아보면은 납득이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러한 기회에 제 말 듣고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게 나라를 갖다가 배반하고 반역자 하지 말고 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서로서로 잘 살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인데 말이요. 아 공산당이 뭐가 좋아요? 그렇게 계급투쟁이니 뭐니 해서 족을 만드는 그런데 그리고 자유 없는 그러한 그 억압된 그러한 사회제도 속에서 무슨 행복된 삶이 있겠습니까? 그거를 알아야 돼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국민들한테 그걸 호소하고 싶어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그걸 알아야죠. 저는 이렇게 허튼 말을 안 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저는 교회 장로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어떻게든지 나라를 구하자는 그 일념으로 우리 국민들이 행복스럽게 삶을 살기 위한 바람으로 오늘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년이 또 뭐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제가 생각은 그래요. 좀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사람, 애국자, 자유민주주의자, 조건에도 좀 공산당에 물들어 있는 사람 같은 사람, 저 힘이 있는 사람들은 좀 찍지 않으면 좋아요. 공산당들 말이죠. 그동안 저 친북주의자들, 그러한 대통령들이 해온 일을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그리고 여당이 제대로 보수당이 말이요. 제대로 좀 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얼마나 그 아주 좋은 대통령입니까? 정신이 바로 돼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그 불구스름한 사람이 혹시 대통령 되면은 제대로 되겠습니까? 문재인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이 땅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더 나빠졌지. 예? 더 뻘개들이 많이 생겼지. 예? 또, 예, 뭐, 아니할 말로 노무현이, 김대중이,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도 일 잘한 것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근본적으로는, 그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날 얼마나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좀 제대로 된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국방부가 제대로 좀 정신 차렸으면 벌써 이 땅굴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런 걱정 없이 우리가 살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러한 그 말씀드릴 기회를 맞아서 그 말을 온 국민들한테 당부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빨리 이 남침 당구를 제거해서 우리나라 안보가 아주 튼튼한 반석에 놓인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간절히 여러분들한테 당부하면서 제 말씀을 끝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 인터뷰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